네, 이번 시간은 16비트 발라드 리듬 3번을 통해서 하늘을 달리다를 조금만 연주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비트 발라드 3번은 역시 16비트이기 때문에 16번의 움직임 가운데 실제 연주와 허스트로크 연주가 섞여 있습니다. 자, 악보를, 연주 악보를 보시면요. 큰 숫자는 연주를 하는 거고 작은 숫자는 허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4개씩 끊어서 보면 1, 2, 3, 4. 그 다음에 1, 4.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1, 1, 4, 2, 3, 1, 3, 4. 이런 연주가 돼요. 다시 해보면요. 1, 1, 4, 2, 3, 1, 3, 4. 1, 1, 4, 2, 3, 1, 3, 4. 얘를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라고 말하면서 한번 쳐볼게요. 천천히.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다시 한 번 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럼 얘를 좀 빠르게. 이런 연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들 아시는 먼지가 돼요. 이럴 때도 발라드 리듬을 써준 건데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발라드 3번 리듬은 한 마디에 코드가 하나 있을 때만 연주가 가능해요. 코드가 두 개 있을 때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못 한다기보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하나씩 길게 있을 때 그렇다면 하늘을 달리다를 잠깐 쳐보면요, 처음에 E 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코드가 나오는데요, 얘를 3번 리듬으로 천천히 보면 빠르게 하면 빨리도 쓸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할 때 느리게도 사용이 가능하고 빠르게도 사용이 가능한 게 16비트 발라드 3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건 한 마디의 코드가 하나 있을 때 연주가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16비트 발라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